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 경제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객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 먼저 조심하시고요. 네, 앵커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참 분석도 분석인데 워낙 확진자가 워낙 빨라갖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부터 챙겨야 될것 같고, 경제도 한번 챙겨보자면, 뭐, 제 2차 대유행 얘기 벌써 나올 수밖에 없는 확진자 수고.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어제도 200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0명이 넘은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지난 2월 달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800명, 900명 이렇게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큰 부담, 의료 시스템이 사실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따라서 확진자 수를 빨리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 숫자가 500명을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2차 확산기로 뚜렷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경제에 그만큼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지난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이제 조정, 특히 어제 조정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물론 지금의 이거는 이제 지난 3월과 같은 그런 이렇게 대규모 주가 하락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의 조정, 기술적 조정 이제 현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조정의 폭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 그렇게 크게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워낙 빠른 속도로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조정기가 올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미. 네. 그리고 그 계기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것이 이제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큰 위기의 가능성보다는 기술적 조정의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차 확산기와 같은 그런 대규모의 경기 침체, 아주 높은 수준의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큰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뭐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증시의 영향력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뭐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부터 먼저 여쭤보자면, 아무래도 지난 이제 상반기 2분기 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나서 한번 바닥은 구경을 했고, 그래서 그래도 3분기에는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4분기에는 완전히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뭐 3분기, 4분기 다 당연히 다시 한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형성이 될 네.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우리 마이너스 성장 달성했고요. 네. 마이너스로 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최소한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분기에는 조금 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지 그렇죠. 않을까가 여태까지의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코로나 재확산세가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나지 않을 예.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나타나고 1차 확산기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오히려 그거를 능가하는 수준의 확진자가 나타난다면 사실 이러한 전망은 크게 궤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2분기만큼 나빠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차 확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도대체 경기 침체가 어느 수준까지 그러니까 하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증시도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처음 겪어보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으니까.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1차 확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봤었고, 네. 2차 확산기가 비록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1차 확산기를 능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심리적 마지노선. 예.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라는 점. 증시도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저점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3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차 확산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1차 확산기와 같은 그런 강한 주가 하락을 또다시 경험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주가가 여기까지는 떨어져 봤지만 네.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2차 확산기의 저점 오더라도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극도의 경기 위축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인 수준이다. 비록 2차 확산기가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큰 비관론보다는 이제 충분히 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되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처음에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낙폭이 컸지만 이번에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나빠질 거라는 게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때가 진짜 큰 기회였구나라는 걸 또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하락기, 2차 확산기에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주가가 떨어지는 폭을 살펴보면 1차 확산기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소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 더더군다나 대규모 유동성이 지금 공급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네. 투자자들이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조정이 나타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1차 하락기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폭은 사실상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숫자로 보면 이제 1차 하락기 때는 굉장히 큰 폭에 거의 30%, 40% 이상 하락을 네.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조정기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 맥시멈 10%에서 15% 정도까지의 주가 조정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예. 이제 10%라고 하면 지금 2500선 근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포인트 내지 300포인트 정도까지의 주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이상의 큰 폭에 예를 들어서 2000선 이하로 떨어진다던가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약간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응집이 되면서 잘 버텨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400에서 2500으로 가려면 개인 투자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재확산이 되다 보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외국인들의 기환이 늦춰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사실 지적해 주셨듯이 주가가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상승해 왔는데 네. 분명히 2400 근처를 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자금 유입세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그렇죠. 뚜렷해 보입니다. 더 이상 예. 저가 매수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자금 유입세는 둔화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학개미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네. 따라서 향후 이전의 전 고점, 역사적 고점, 2600선 근처가 될 텐데 26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자금 유입만으로는 조금 이렇게 힘이 붙이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금 나타난다면 귀환은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연기 늦춰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당연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경험했던 건 어쨌거나 상승률도 성장주가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네네.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당장 지금 조정받는 것은 다시 성장주일 텐데. 일단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승 속도가 빠른 종목에서 조정의 폭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제 다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성장주들, 기술주들,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현재까지 성장, 그러니까 주식 주가 상승률이 높았느냐. 3월 저점 대비로 봤을 때 코스피는 지금 60%에서 65% 지금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3월 저점 대비로 봤을 때 약 95%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훨씬 더 상승폭이, 상승률이 높았던 건데요. 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장주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어느 쪽에서 더 큰 조정을 받을 것이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지난 이틀 동안에 주가 조정 양상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3.6%의 주가 조정, 이틀간 주가 조정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6.2%의 주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이 상승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코스닥 시장에서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주가 조정이 왔을 때 더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조정기가 끝난 다음에 어디서 다시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형성될 것이냐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가치주 쪽보다는 당분간은 성장주 쪽에서 제약, 바이오, 언택트 관련 업종, 2차전지 업종들이 되겠죠. 네. 이런 쪽에서 더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성장주나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 텐데 당장 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오늘 또 2% 오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좀 이런 흐름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세를 판단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이 훨씬 빨라졌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저 단순하게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그냥 튀어 오르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정 장세는 기술적 조정 장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조정 장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특징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예를 들어 4%의 주가 조정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1%에서 2% 정도의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네. 사실 이것은 기술적 조정 장세에서는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또다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당분간은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로 갔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러한 식의 그런 주가 변동성은 상당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1% 내에서 1% 또는 2% 정도의 주가 변동, 그것이 상승이든 또는 하락이든 상관없이 이 정도의 주가 변동은 오히려 앞으로는 당분간은 조금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변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1차 대유행이 있을 때는 매일같이 지수가 4에서 5%씩 움직였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사실은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주가 변동이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확신이 접어들면서 그 주가 변동의 폭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네.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주가의 변동폭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 2% 많게는 3%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4%까지 이미 나타났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은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들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새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네. 얘기의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첫 번째는 공매도 얘기하기 전에 추경부터 잠깐 좀 여쭤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4차 추경까지는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당정의 입장이었다가
코로나19 이렇게 재확산되면 이것도 몰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4차 추경에 이제 집행 여부가 다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역시나 아직도 코로나19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1차 추경은 지금 11.7조 원, 2차는 12.2조 원, 그리고 3차 추경은 35조가 넘는 수준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19로부터 발생한 그런 경제적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 왔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가고 600명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4차 추경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200명, 300명 선에서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이것이 다시 안정화의 단계로 다시 내려가 버린다면 네. 그러면 4차 추경의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500명을 넘어가고 600명에 도달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4차 추경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4차 추경 같은 경우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예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 우리 이제 시중의 유동성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4차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3차 추경만큼 대규모로 집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지금 네. 1차, 2차, 3차까지 집행이 되면서 올해 우리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네. 넘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 여력이 크지는 않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차나 2차 수준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증시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의원님이 그 설명을 듣다 보면 그 1일 신규 확진자 수 500명이라는 어떤 기준 이게 좀 주요한 평가 지표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명이 넘어가면 사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800명, 900명 내지 1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마지노선 아래에서 확진자 수를 컨트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카드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을 들어봤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9월 15일 지금, 네, 굉장히 지금 뜨거운 예. 이제 이슈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매도의 장단점도 너무 잘 아실 테고 국내에서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네.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한데 네. 일단 불공정 행위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은 사실은 강하게 가져가야죠. 그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건 뭐 당연히. 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위반 사례들이 사실 과거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상대적으로 처벌이 굉장히 솜방망이였다라는 비판에서 네.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일상적인 거래 기법 내지는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네. 사실 9월 15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은 사실 대단히 낮아 보인다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한번 이렇게 또 증시에 충격이 온다면 뭐 정부 입장에서도 네네. 연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치계 특히 예를 들자면 이재명 지사라든지 네. 혹은 이제 정치계 국회에 계시는 그런 분들 쪽이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 지금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배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뭐 이런 부분 분위기들을 감안을 할 때 사실 정책 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 저도 개인적으로 딱히 좋아지는 않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절충안도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충안의 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설사 절충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네. 거고요. 또 이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방식일 텐데 만약에 절충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주 제한적인 종목들 예를 들자면 코스피 상위 20개 내지는 30개 종목 이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나 네. 혹은 그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게 하죠.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위 20개 내지는 30개 종목 정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종목이 해제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전 대단히 떨어져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적으로 계속 이제 연장이 된다거나 또는 아주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해제되는 형태. 예. 그렇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금융 당국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참 좀 좋아지나 싶다가 다시 한번 좀 위기를 맞게 되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부분 아이디어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찾아오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워낙 오랜 기간 상승해왔기 때문에 예.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걱정 내지는 너무 공포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는 큰 폭의 조정보다는 소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 내지는 15%의 조정이 찾아온다 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확산기는 1차 확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피해 규모는 더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회복기가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전략으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이냐, 성장주 중심으로 갈 것이냐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유해해 보입니다. 예. 참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또 경제와 증시에 대한 전망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객원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